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떨어진 대한민국 최남단 이어도 21세기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해양과학의 최첨단 전초기지가 바로 환상의 섬 이어도에 있습니다. 해양, 기상, 환경정보를 관측하는 대한민국 바다의 중추 이어도는 이제 더 이상 환상 속 섬이 아닌 해양과학의 새로운 이름입니다.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, 중국의 서산다오로부터 북동쪽으로 287km, 일본 구리시마에서 서쪽으로 276km 떨어진 섬 이어도. 이어도는 오랜 세월 우리의 상상과 전설 속 공간이었습니다. 수심 40m 기준, 남북으로 약 600m, 동서로 약 750m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남단 수중섬. 이곳에 지난 2003년 6월 첨단 장비를 갖춘 종합해양과학기지가 들어섰습니다. 준공까지 걸린 시간만 8년, 최소한 50년 동안 25m의 파고와 순간 최대 초속 75.5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게 지어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수심 40m의 바다에 높이 76m, 무게 3,400톤의 거대한 해상 구조물 형태로 우뚝 솟아났습니다. 환상의 섬 이어도가 첨단 시설을 갖춘 종합해양과학기지로 거듭나며 마침내 보이는 섬 이어도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. 해양과학기지 이어도는 해양과 기상 그리고 환경정보를 관측하는 핵심 기지인 동시에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중국과의 분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해상 요충지입니다. 때문에 이어도 기지의 관리, 운영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 탐사자료 수집은 물론 24시간 주변 해역의 해상 기상상태 모니터링 및 해상교통안전까지 이어도 종합과학기지의 최첨단 관측장비를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 바다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바다의 미래는 곧 국가의 미래입니다. 첨단 해양과학의 중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기반으로 국립해양조사원은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 구현과 해양조사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로 21세기 해양강국의 초석이 되겠습니다.